보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탑이 AD 에코. 신의 에이 설마 은총에 따라 뭔 딜이 있다고 AD 에코. 뭐 하라 그래요. 그러면 뭐 방어 올리면 돼. 자, 일단은 탑이 에코인데 영겁의 시간이 열광 그냥 하이브리드를 딜 넣으려고 열광 들었네요. 약간 열광은 든 것뿐이야. 아, 예. 자, 우리는 킹갓 도란 방패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긴 킹남 방패가 있어요. 에코 건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방이 겁나 높으니까. 아, 예. 자, 우리는 마방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괜찮아. 자, 말파 정글. 정글이 말파면 갱이 쓰레기라는 건데. 자, 아, 예. 자, Q 하나 더 찍고. 이거 내가 뺄 거라 생각했냐? 응? 야, 나 노란 방패야. 응? 알겠어? 킹갓 방패라고. 자, 풍선 빨았다고 슬슬 까불면. 이건 조금 조심해야 돼요. 킹갓 방패도 멸망할 운명 죽고 싶을 때가 있다. 자, 어이 뭐야 이거? 잘 가. 넌 죽었어 이제. 자, 마땅한 영혼들이여. 테리니까 아마 바로 올 거예요. 자, 집. 자, 스펠 하나도 안 쓰고 일단은 버텼고. 맞아보니까 하이브리드로 들어오는 딜 자체는 좀 짜증은 나요. 하이브리드로 일단 딜이 들어오긴 들어오죠. 자, 그러면 그래봐야 뭐 AD 데미지 얼마 된다고. 자, 안전하게 갑시다. 여러분, 여기다 텔 타는 거 아니야. 시야가 없어, 시야가. 아니, 미친, 여기다 정글 튀어나오면 아무리 말파 정글이 개 썩창 쓰레기 폐기물 같은 갱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썩창이라도 개썩창에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어, 작정하고 밀고 들어오면 또 골치 아파요. 아무것도 왜? 누구한테 물러 그러냐? 안녕 친구? 네. 잘 가? 어. 잘 가? 아니 그래도 그 개썩창 갱이라도 말파를 기다렸어야지 아저씨. 어, 말파가 아무리 개썩창이라고 그렇게 말파 갱을 바라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때리면 쓰나? 그죠? 그럼 끝났지 뭐. 그 사이에 이블리는 킬 먹고 의시 먹고 나는 그냥 당겨서 파밍하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좋아요. 좋은 파밍이 되겠어 이번 판. 아, 이번 판 파밍 기대됩니다. 잘 되고 있어요. 거를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못 먹겠다. 귀찮은 전쟁 무덤. 아저씨, 늘 마음이 급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마라. 아저씨,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 파밍하는 나서스는 이미 킬을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킬이 필요가 없다.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모두 지금 다 잡았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모두 잡았기 때문에 저는 딱히
준비할 생각이 없군요. 네, 던지세요. 네. 네, 네. 아, 예. 안 맞아줄 건데. 안 맞아줄 건데. 자. 자식. 예, 예. 자, 비 공 있어요. 자, 공이 있는 나선수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 정 아프면. 자, 이제는 시간 한번 합시다. 예, 그만 좀 깝치게. 아, 예. 자, 딜 교환을 해버리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피랑 마나를 다 썼어요. 제가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조심. 자, 나머지는 날 죽일 수가 없지. 자, 다시 파밍에 들어갑니다. 파밍합니다. 집에 한번 갔다도 되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가도 되는데, 갔다 오는 게 좀 나아. 아, 가지 말자. 그냥 텔 기다립시다. 너 참 싸움 더럽게 좋아하네. 양아치냐? 아저씨 일진이에요? 싸움하는 거 좋아해요? 더럽게 싸움하는 거 좋아하네. 자, 열심히 피를 까놓으니까 또 친구가 오죠. 아, 예. 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쳐 맞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어? 포기했어? 이거? 벌써? 포기를 한 것이냐? 때리는 걸. 그리고 이제 스택 쌓여서 딜 교환이 편해졌어요. 자, 궁 있으니까 앞에 정글 같은 거 와도 괜찮아. 자, 그런데 자, 한 대 정도 맞아주고. 당했습니다. 자, 피 좀 채우고. 죽을 것 같진 않은데. 아, 이건 죽겠다. 위험하다. 너무 많이 맞지 맙시다. 이건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신나는 파밍 타임. 야, 나 건들지 마라다오. 나 무섭다 이제. 자, 파밍 타임. 마법만 착착착 올리면 돼요? 너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것이 아니다. 자, 10분 스텝 높진 않은데. 어, 샹.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뭐지? 탑에서 킬난 거 말고는 슬슬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괜찮아. 너만 안 크면 돼. 너만 안 크면 니네 대가리 다 깨져 이제. 자, 보면 슬로우 같은 거 더럽게 많거든요. 시식이 오발 원딜 하나밖에 없으니까 닌자 탑이는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왜? 왜? 왜요? 왜요 아저씨? 왜요 아저씨? 얘 너 죽일 건데?
자, 이 아저씨는 이제 오는 대로 죽이면 됩니다. 밑에서 똥을 싸건 말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는 할 거 하면 되는 거지. 자, 파밍을 계속 하자, 스라. 계속 하자. 귀찮은 좀. 와! 아이, 나 너무 약한데? 차라리 대단하 때려야 돼? 자, 얘들은 그냥 다 한 방.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미안하지만, 난 지금도 널 때릴 수 있다고. 타워 데미지는 아픕니다. 방어를. 끝났어. 먹으려면 이만 맞추면 돼요. 자, 요 정도 이제 분리하면 공략이 아무리 없어 이제. 템 차이가 많이 났어. 그냥 맞으면 죽는겨. 또 왜?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자, 말파가 오면 조금 위험한데, 이번 집에는 갔다 옵시다. 이젠 가야 될 때가 됐어. 아니, 진짜 개무식한 거 하려면, 여기서, 얼마 가면 좀 무식하긴 해요. 시간 약하긴 한데. 방어가 올라가는 거라. 자, 근데, 야, 텔 기다립시다. 괜히 킬 딴다고 난리 쳐가지고 만화가 없네. 멸망할 운명이었을지. 자, 맞아 죽어. 3위 1체인가? 예. 예. 죽지 마십시오. 아씨, 두 대까지는 됐다. 자, 파밍 이제 그래도 괜찮게는 됐어요. 이 정도면. 영겁에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자, 상대는 가셨고. 아, 이거 아직도 안 돼. 뭐하려고? 안돼! 페이옥스 탭! 어?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다. 자네의 정체는 무엇인가?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 일단 템트리를 막아주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뭔가는 뭐 가시겠지. 자, 이쪽에서 싸움 났는데 잡았다. 아니구나. 도망가. 자, 있는데 나 못 가. 만화가 없어. 자, 못 가요. 일단 저쪽에서 미드는 컸는데 미드 큰 거 말고는 없다. 뭐 없어서 다행이고. 미드는 망했고. 자, 그러면 잠깐 이거 하나 갑시다. 아이, 안 되겠다. 이게 안 갈라 그랬는데. 아, 만화가 너무 거지 같아서 하나 갑시다 이거. 이런 거지 같은 만화를 극복하는 데는 역시 이게 최고지. 예! 너무 죽는다. 아, 그렇게 도망을 가십니까? 비겁한 자여. 아, 비겁자여. 너 이제 죽었다. 좋았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스태프는 없어 항상. 자, 그리고 어디가 계속 터지냐? 또 미드가 뒤졌어요. 그리고 포블도 날아갔고.
딱히 포부를 노리지 맙시다. 지금 얘가 잘 컸는데 무리할 수가 없어. 안전하게 그냥 일단 구반을 도모합시다. 구반을 쌓아놓으면 다 도움되는 이스택이 오면. 자, 쌓아놓으면 다 도움이 되는 것이야. 어! 이게 한 방이 안 된다고? 길게 봐야 돼요. 이상하게 길게. 그러면 자, 이게 빠졌죠 이제? 안녕 친구야? 궁 없냐? 공이가 궁 없는 각이죠? 어.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의 의연한 모습을 보라. 정말이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죽느냐를 이미 깨달은 자로다. 의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렇게. 아, 멋있다. 아군이 당했어. 자, 됐어요. 난 도망가면 저 큐로 못 먹을까 싶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자, 그리고 다 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운영의 속도를 좀 붙입시다. 이 정도 먹었으면 이제 키를 먹고 뭐 이러는 것보다 빨리 밀어야 돼요. 다 터지고 있어서. 아, 정말 근데 노란링은 갓란링이다. 하나만 가도 이렇게 내 만화를 풍요롭게 해주는구나. 안녕? 내만 맞아볼래? 난 널 많이 때릴 생각은 없어. 자, 드래곤 하나 나갔고. 이 시간에 하나 나갔으면 뭐 나쁠 거 없다. 안녕? 무리해서 뭐 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뭐 말파갱 같은 거나 살살 빼줍시다. 말파 갱 온다고 제가 죽을 그게 아니거든요. 마방템을 가서 럭스까지 오면 몰라. 근데 럭스까지 와도 버틸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아직. 럭스가 블루를 먹고 있다. 안녕 친구. 내가 맞아 그냥. 오이씨 이거 뭐야. 놀래라. 이거 웬 이 친구야. 왜 이렇게 빠르냐? 이겨줘라. 자, 저분은 느리게 만들고 돌아오시는데. 자, 3일째 살도 한 번에 모아서 갑시다. 딱히 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거의 다 모았기 때문에. 탑에 오지 마세요. 운영 힘들어져요. 믿음 잃어주세요. 신의 은혜에 따라 한같이 운영을 하면은 내가 힘들어. 님들이 얼만큼 하는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지금 계산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한타를 해야 되는지 계산이 안 돼서 그냥 보내야 돼. 계산하는 동안 어휴 답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뭐야 뭐야 이거. 아, 뭐냐 니들? 이런 거는 때려서 폭풍전산 터뜨리고 오! 가야 되는데! 미친 거야 이것들? 뭐야 이거? 너무 많잖아. 아이씨 4명. 자, 일단 4명이면 나 하나 죽고 믿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3일째 바로 갈 때는 되긴 했는데. 우리 노노 버튼 오금. 그렇지 그렇지. 됐다 거기까지야. 근데 잘 못해봐. 전멸 있니? 오케이. 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아.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거 안 썼어.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옳지. 자, 맞은 거 보면요. AD는 신경 쓰지 맙시다. 뭐, 딱히 저런 AD 신경 쓸 거 있습니까? AP 가자! 가자! 자, 우리 편이 2차를 밀어버렸기 때문에, 아직 빨리, 그냥 빼라 그래. 저기 지금, 버티면 다 죽어서. 스택 쌓을 타이밍이에요. 할 거 없어요. 우리 편 지금 다. 집에 가는 타이밍이라 내가 이거 빨리 밀어서 할 게 없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밉니다. 이거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개그. 자, 탑에 열심히 왔으면. 탑에다가 스킬을 쏟으면 딴 라인에선 뒤져야지. 자, 절대 빨리 안 밉니다. 자, 우리 편이 아무도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미드에 한 명이라. 요즘 2차 사우로 밀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잡을까? 아예 앞으로 안 오네. 와드 있나 보다. 자, 계속 까봅니다. 3일차가 나왔기 때문에 더 까불어도 돼요. 안될 것들이 있는가? 예예, 안 가. 오시기 뭘 오셔요? 안 가요? 안 사요, 안 사. 아, 또 다 와? 자, 이게 말랑말랑해. 일단, 그 다음은 이놈이에요. 일단 한 놈. 그 다음 에코야. 자, 괜찮아요. 나 공 빠져도, 나 공 빠져도 마방 높아. 자, 둘. 그 다음 니 차례다 이 새끼야. 야, 야, 어디 갈라고요? 어디 가세요, 아저씨? 가셔야죠. 어디 가세요? 저승길 구경 가셔야죠, 저랑. 아, 얘 때리세요, 씨발! 내 마방 235! 귀찮은 좀. 흥! 자, 탑에 사람이 다 오니까 밑에가 다 뚫린다. 여러분, 탑에서 어그로를 열심히 끌다 보면은 딴 데가 언젠가는 뚫리지 않겠어요. 유명식 어그로 끄던데. 자, 다른 친구들 딜로는 어차피 안 죽어요. 자, 마방을 뭘 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갈 거 많아요. 그리고 적응형 투구가 55를 올려주고요. 시면에 가면이 55를 올려줘요. 시면에 가면 괜찮습니다. 비빌 때는 나서스가 AP 데미지가 생각보다 높아서 10% 올려주면 나쁘지 않아. 특히나 3명이나 비비 3대1, 4대1 할 때는 비비는 거라. 자,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수택 좀 더 쏴볼까? 자, 초반부터 열심히 쌓아놓은 스택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자, 저는 심해의 가면을 가겠습니다. 이게 더 좋아보여요. 자, 가자. 어? 좋은데? 어, 잠깐만! 엄청 좋은데? 다시 보니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 이거 꺼져, 필요 없어. 자, 다음은 80으로 올려주실 우리, 어, 잠깐만. 어, 이거 65 올려주네? 슈리만은 과거의 유물이다. 65? 마법사의 최후가 생각보다 마저를 많이 올려준다라는 사실. 네, 저쪽 애들 이때까진 이겼는데 슬슬 어렵지. 많이 죽었어. 멜모셔스 마방 얼마입니까? 나 마방 많이 올라가면 무조건 써. 자, 우리의 멜모셔스는 마방을 얼마나 올려주나. 에이, 45밖에 안 올려주네.
저는 마방 50도 안 올려주는 아이템은 저는 가지 않습니다. 마방을 올려주지 않는 아이템은 사질 않겠다. 겨우 45 올려주는 저런 불쌍한 아이템. 친구야, 너 5대1 할래? 아, 5대1 말고 4대1까지 내가 해줄 수 있다. 어, 감사합니다. 오!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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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맨? 예예 2차전? 니들 도망가느냐? 2차전 승리! 그런 AP 딜로 나를 잡으려 하다니 흥! 부족하다! 그 정도의 AP 딜로는 나를 잡을 수가 없다! 뭐야, 왜 이렇게 세? 흥! 맞아줄게! 자식아, 때려봐! 때려봐! 흥! 내려보란 말이다! 내려보란 말이다! 내가 다 맞아줄 테니까! 오, 내가 피다는 거 보고 니까지 맞으면 안 돼. 끝! 아, 마방을 그냥 굴릴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서른이 났네요. 예. 짜잔! 아이, 3대1을 그냥. 3대1은 아무것도 아니네. 어? 그 어설픈 AP 딜 3명이서는 참을 수가 없네. 네, 이블린. 이블린 갱 많이 와줬으니까. 이블린을 칭찬합시다. 이블린은 칭찬을 해도 됩니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래. 그래. 칭찬 감사합니다. 아, 좋은 칭찬이다. 자, 칭찬을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이블린 받은 피해량 볼까? 받은 피해량 3만인데 감소한 피해량은 얼마? 3만. 아마 AP 데미지 꽤 높... 어? 이거밖에 안 돼? 5천? 아, 쌍간론이 아니면 확실히 좀 덜하긴 하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트위치나 많이 오세요.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 GG. 그런 거지. 카시도 킬 못 먹으면 못 잡죠. 방금 럭스 나름 킬 8킬 쳐먹고 템 나온 건데 럭스가 저만큼 바뀌면 뭐 카시라도 답 있나? 뭐 템이 나와야지. 킬을 먹어야 딜이 나오고 템이 나오고 뭘 할 텐데 저건 어쩔 수가 없어. 답이 없어. 저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